자, 맞아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까지였지, 참. 어제 네, 여기까지 했죠? 아, 정말 길다. 수술하고 오셨다고요? 아이쿠야, 프리데어님. 어우, 깜짝이야, 저거. 주크 오스 있나? 스타하고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있나야? 아, 이거는 어제 다 읽었죠? 아, 이거는 저번 방송 때 했기 때문에 이거 넘기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뽀뽀해서 바로 나온 애가 이렇게 팔팔하니? 21세기잖아요. 그렇고 일단에는 잘해줘라. 노아님 안녕하세요? 그 일한다고 맨날 혼자 두지 말고. 이거 한번 보면 알 거예요. 보모는 절대 두면 안 돼. 그리고 도덕심을 길러줘. 네? 그보다 이번 학기 수학여행 가야 하지 않겠니? 네, 하지만 애도 길러야 하고. 사인, 알았다. 인생 시벌. 이런 게임입니다. 애를 키우려 학교는 정말 싫었다.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이 갇혀, 교복이라는 제보수 소복을 입고, 추석풍라는 재수 명단에 올라, 합번이라는 세수번호를 가지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아, 또 선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졸업이라는 선빵을 기다리게, 하지만 안 가야 한다. 오빠는 게이들에게, 아, 내가 성서로 그녀를 전부시켜줘야 한다. 유크호스는 이곳은 도전진 폐교이다. 하지만 4년 전에 나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날 애 때문에 더 이상 등교할 수 없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초콜릿 9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다시 오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 오지 않기 며칠 뒤 학교의 일부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떠오르고 싶지 않으니 잊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겪은 사건. 하지만 그 일은 타케이테아씨의 여동생을 가져가 버렸다. 하지만 타케이테아씨의 여동생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지만 처음에게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에게 질 낮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쓸만 없다. 이것도 많이 변했거나 역시 밤에 오니까 조금 무섭네. 익스플로러님 안녕하세요. 이곳은 도시에 버려진 폐교이다. 하지만 4년 전만 해도 나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 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곳은 도시에서 있는 버려진 폐교이다. 안녕하세요. 그만. 다케 이테아씨의 유품. 여동생의 사진이다. 저거 안젤리나 졸리 아니야? 오빠는 이 사진을 보며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흥분하고 그랬지. 마우스 에이텍이요. 에이텍. 다케 이테아씨의 비즈 지는 게 너무 더 싫었을까. 어디 가야 돼? 저 액자는 뭐지? 위대한 예술가 구스탑. 응?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구나. 세이브 부터 하자. 뭐야, 이거?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미안합니다. 멋대로 때려서. 방망이가 멋지길래 쳐보고 싶어서 그게. 사람 죽이려고? 아, 아니 미안해. 고민을 질러서. 난 이 학교 관계자는 아니야. 있나라고 해. 잠깐 사람을 찾고 있니 너는? 씨씨씨씨씨씨씨씨야. 아. 그래. 씨씨씨씨씨 발라봐. 아, 넌 왜 이런 곳에 온 거야? 혼자서 위험하잖아. 아니 씨씨씨씨가 아니야. 씨씨씨씨씨씨씨가 아니라 씨씨씨씨씨씨씨야. 아, 그래, 미안.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가 아니라 씨씨씨씨씨씨씨라니까. 아, 그래도 씨 아무개. 나, 아, 패스했다 모르고.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찾을 때까지 뭐 돌아갈 수는 없어. 그게 뭔데, 여자친구. 혹시 너 오빠 있니? 응, 다케이티아씨라는 병신 같은 오빠가 있어. 찾았다, 난 널 찾고 있었어. 왜? 너 귀신이야. 니네 오빠 죽었어. 헉. 왜 이거? 설마.
이러지 마! 말걸님 안녕하세요. 아이쿠, 이 새끼가 벌써 고린이라고? 야래야 되다지? 그런 의미로 댄스 타임! 어? 아, 이거 아닌데. 여기였구나. 말걸님 안녕하세요. 나는 또 다른 자님 안녕하세요. 죽어라! 오메 씨발! 방금 그 친구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응크! 살려줘! 너는 죽어야 해. 그래, 이 게임이 끝나. 하지만 이 나를 이렇게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야. 여긴 내 나와 발이라고. 일곱 개의 불가사의 중 최강자라 불리는 이 몸이야! 버즐입니다. 너 뭐야! 아니, 나는 당신이 끌어주게 여기 왔습니다. 천국으로요. 너 엄청 세구나. 버즐입니다. 우리 오빠의 고아 암은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 마을의 저주는 모두 풀렸습니다. 우리 오빠의 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로써 마을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빠의 땡땡 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땡땡 노비. 요한이 고생했다. 아시노의 여동생이요. 당신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시킨 것이죠? 이제 우리 오빠 고추에게 안 걸리고 개이들에게 당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무서운 게임입니다, 이건. 널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어만, 결혼하자. 네. 그렇게 황제님과 인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바람 피었어! 귀찮아. 잔데, 애비, 뭐, 잔데. 애비 잔다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인나가 살은 이제 3년이 지났다. 우리는 사정으로 인해 인나와 살던 옛집으로 위층을 이사가게 되었다. 공포게임 맞습니다. 애비 모아신우 여기 있군. 아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빈집이라 그런지 먼지투성이네. 3년이나 버려졌으니까 무리도 아니지. 근데 뭐지, 내 기억에 이 집이 이렇게 컸던 기억이 없었는데 불길하네. 잠깐 집안이나 둘러볼까? 3년 전 하신호는 고자가 된 채 집을 누웠었다. 아, 엄마 아빠 산다는 뜻이야 아까 그거? 애비 뭐 산다? 아내는 존나 큰 책을 들고 나가선 소식이 도착했대. 이후 분노한 하신호는 끊임없이 헬스 트레이닝을 했고 아놀드 슈왈드 제너 거급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다. 뭐지, 그 새끼 내 눈에 띄면 아주 그냥 내가 삐삐 그 후 바벨 운동 존나 했다 진짜. 닭가슴살도 존나 먹고.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네. 문이 다 잠겨 있어 미친. 맥심이다. 맥심이라고 써져 있다. 그치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잠겨 있다. 아니 씨. 아니 꽃 건드렸는데 왜 죽어? 꽃 건드렸다고 죽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꽃을 건드렸다고 죽이다니. 저기 또 어떻게 가야 되지? 일로 가는 거구나. 이런 미친. 이걸 어떻게 알아? 뭐? 문이 다 잠겨 있다고? 별도라이 같은 집을 다 보았네. 아파트 관리인한테 전화해볼게. 고맙다 산데. 아, 죄송합니다. 오다가유 유사와라. 에미모하시노 시댁 맞으시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유사와라야 하시노. 오, 유사와라 살아있었구나. 한전에 여기 살았던 관리인은 죽여버리는 바람에 내가 제 아파트 관리인을 하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관리인을 죽여서 지가 관리인이 됐다는 거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 주변에 피가 쩔었구나. 그래서 여기 웬일이야. 잘못 배송될 짐도 없었는데. 네가 불렀잖아. 병신은 문 잠겼다며. 아하, 그 굿.
야 이거 안되겠네. 사람 불러야겠다. 전에 살던 새끼가 애지간이도 또라이였나봐. 대체 왜 지 사는 집을 문을 죄다 잠가놓은거지? 그러게. 여자 지 사람 불러서 고쳐놨을테니까 그랬던거 어디가서 놀다가 오지 그래. 수라님 안녕하세요. 얘도 심심한 것 같은데. 응 그럴까. 잔디야 우리 나갔다 올까? 시부랄! 시부랄! 이거 꿈일거야! 이건 꿈이야! 어? 어 됐다! 웰컴! 어우 씨발 극혐 노래 화합! 뭐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세이브 어딨어? 파이널 퓨전! 미친 그냥 가야겠다. 뭔가 클릭했다가 저 구간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자. 자, 세이브! 그림이나 보자. 어둠 속 공포. 그러면서 뒤졌네. 다시 볼까? 아닌데? 마에스트로! 그림 적어도 봐야겠다, 그러면. 있어봐. 저기도 들어갔는데 저기는 못 들어가겠다. 미안해. 저 밑으로 가야겠네? 미친,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씨발, 취한다. 빡치네. 씨발 진짜 내가 빡쳐 죽겠다 이거. 아! 이 미친놈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자 아! 새끼 말투 밟고 죽었어. 야 이거는 여, 어? 방금 뭐지? 텔레포트인가? 방금 뭔가 텔레포트 같았었는데 어디론가로 텔레포트가 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세이브! 뭐지 이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 보자. 점프기로 도장에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 그럼 이거 타고 점프를 해서 절로 가야 되구나.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얘야 무슨 일이니? 가까이 가보니 그건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바닥에 누워 계셨다. 이런 곳에 오늘 이상한 일 뿐이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왜 이런 곳에 누워 계세요? 소리가 들린다 뭔가. 발밑으로 기분 나쁜 속죄감이 느껴진다. 뭐지? 물인가? 물인가? 나는 허리 숙여 축축한 바닥에 손발을 뻗었다. 그리고 손끝에 묻은 정체 모를 액체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비릿한 냄새, 뭔가 기묘한 짠맛, 걸쭉한 느낌. 그게 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타락할 수 없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땀이었다. 쳇. 으아! 아! 하하하. 그럴려서 이건 소금물이니까. 맞아 소금물이야. 히히히. 아직 잠이 덜 낀 것이 이런 거 형수와는 단어 한 번기 꾸는 것에 중얼거리면서 손을 뻗어 한 번 더 맞았다. 땀이었다. 아씨. 어떻게 이러니? 집에 갈래? 이런 건 더 이상 네이버. 갑자기 네이버 홍보인가? 뭐지? 황제의 연구가 구스타브. 우편번호. 전화 접수 가능 기간. 초당 5원에.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귀찮아. 엔드 3 꽃이 예뻤다. 엔드 1 잘래. 엔드 3 꽃이 예뻤네. 이런 미친.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뭐야 뭐야 이거. 어어어. 아 밑으로 가는 거였구나. 매드인데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 문장은 어떤 일기에 장남이 쓴 일기를 가져온 것이다. 나는 하나의 진실을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으니까 나는 끝난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오면 안 되는 저주받은 진실인 겁니다. 이것은 읽은 당신. 부디 찾지 마세요. 그리고 묻지 마세요. 오다가유 유사와라. 대한피티님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미친.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아, 빡친다. 점프 살짝 해도 죽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분명히 제작진이 약을 판 거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다른 데로 가는 데 없나? 이건 지나갔는데. 도파민 도파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안녕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다! 다른 데 없나?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팀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방금 점프했으면 됐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봐. 방금 됐었는데. 여태까지 한다. 이런 씨. 아, 저기서 점프했더니 씨. 에이 씨. 이건 지나갔다 이 씨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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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지나갔다. 아, 나타 그 녀석 집을 왜 내가 청소해드리는 거야. 들어가자. 아, 죽으면 안 돼.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세이브다. 감격이야. 이건 또 어디야? 누구세요? 불법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설아와씨. 버질입니다. 버질?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뭔 개소리야! 나가긴 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왜 날 돕기 원하지? 그것은 당신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유사와라. 왜 날 돕기 원하지? 그것은 당신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유사와라. 왠지 널 보니까 해보고 싶었어. 당신의 친구는 지금 거대한 저주에 휘말렸습니다. 하시노 말인가요? 그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당초부터 왜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아내가 사라지고 개인에게 먹히고 암에 걸리고 이제 살아가지 못했어요! 당신이 며칠 전 바친 공부에 기억하십니까? 그게 왜? 헉! 아, 이 미친 새끼 밑점 빼다 걸렸네. 그가 공물을 빼돌린 시점으로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등장, 여동생과 결혼, 임신, 게이, 고자, 암! 이 공물을 다시 황제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그럼 저자는 지금 하신호가 받고 있잖아요. 그냥 말해봤어. 아니, 공물을 돌려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나, 당신은 난 이 세계의 창조자 구스타브다. 오, 히익. 돌지 마라, 비조물이요. 내가 보다 술 처먹지 않는다. 무슨 일입니까, 윌리엄스 판사? 황제는 지금 막대한 민폐를 끼치고 있다. 온갖 게임들을 먹으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있어.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를 조조해야 해. 그를 죽이면 만사가 해결한다. 존나 뜬금없는 급전기네?
그리고 여태까지 받쳐진 건물들도 모두 우리 거지.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당신들의 생각에 크게 찬성하지 않지만 그가 쓰러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쫄지 마라 네팔님이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가 있다. 아, 그 패러디에요.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버질입니다. 좋아, 그런 거지. 녀석을 쓰러뜨리는 거다. 거기 너. 저쪽보다 우리 사찰하고 있는 너 말이다. 너도 함께하는 거다. 나도 말하는 건가? 잠깐만, 이것도 이건 쉽지. 하차를 인간들이여, 감히 나에게 대적하겠다고? 오라 빌멸자여, 너희의 종막을 목적하라, 목격하라. 이거 말자 대사인데? 이거잖아. 그 도발하면 오라 빌멸자여, 너희의 종말을 목격하라. 그냥 말자 대사인데 롤에. 하이 구스타빔, 안녕하세요. 데이터더 피팅입니다. 미안하지만 황제는 황하고 다이다이는 뒤로 미룬다. 응? 원래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껴둬야 함. 크. 황제가 쓰러지고 다음 부분 그그. 대사체가 어지간히 귀찮았나보. 녀석을 물리쳤어요. 훌륭해. 버즈입니다. 유사와라씨 사랑합니다. 꺅! 결혼합시다. 네. 만세. 그 일로부터 수십 년 뒤. 버즈씨, 버즈입니다. 하시노가 너무 불쌍해요. 수십 년 전 혼수 상태고 같은 꿈만 꾸고 있어요. 아내도 여동생도 애도 있고 각종 암에 걸려 고통받는데 병신 같은 꿈만 꾸고 있어요. 그를 잘 구해주고 싶어요, 버즈씨. 버즈입니다. 하여튼 제게 좋은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야, 이거 그거 아니냐? 그 뭐냐, 그 패러디네. 하하하, 내가 존나 보고 싶었던 맥시밈 한정판 가져가도 모르겠지? 황제님도 봐주실 거야. 야이 병신아, 허공. 헉, 허공에서 튀어나왔어? 그딴 거 보지 말고 인나랑 같이 미술관이나 가. 오늘 약속했잖아. 아 맞아, 오늘 약속했었네. 고마워 이사와짱. 투더본 패러디다. 이 기계는 현실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거짓된 기억을 심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안목을 꾸지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 행위를 했지 않음으로써 그런 세 가지 안과 개의와 근치를 피했습니다. 투더본 패러디군, 정말 잘됐네요. 당신은 하시노씨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네, 한때 그를 사랑했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더 좋아요. 사랑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버즐입니다. 뭐야, 둘이 갑자기 급 뽀뽀야? 버즐입니다. 임신한 것 같습니다. 반세! 뽀뽀했다가 임신하다니.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하시노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주크 오스 인나. 왜 소프님 아이디가 아 보이네. 저기 있구나. 자, 황제와 인나는 신혼 때까지 행복했잖아.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사이가 확화됐다. 오빠 이제 우린 더는 못 살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전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인나야, 진정하면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오빠가 잘못한 게 뭔데? 미안하다. 오빠가 항상 그렇지 뭐! 인나야,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도 한 게 뭔데? 이 인나야! 그러나 그녀는 분원하게도 가출하자마자 교통사고를 겪게 된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병원. 화장품에 안타깝게 됐겠습니다만 백혈병 말기입니다.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뜨끔? 그럼 저희는 이만. 드라마 같아. 집 나오자마자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100원 입었는데 백혈병이라서 후 인생 씨발. 저 선생님 밖에서 들었다. 백혈병이라고. 한 달도 안 남았대요. 요양하기 좋은 곳이 있다. 가지 않겠니? 좋아요. 애비다. 그러고 보니 가는 날에 장난이라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구미도에 도착할 때쯤엔 비가 그치겠지. 후르스파님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자네, 이타치는 왜 이타치가 왜 강한지 아니? 탈준 닌자라서 그렇다. 갑자기 소모로 유행이라니. 선생님 무슨 생각이실까? 이상하게도 경사대도 깔렸고 날씨도 그리고 일단 속이 안 좋으니 뭐 좀 마실까? 윽, 돈이 부족하네. 세상에 여기 자판이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학생, 돈이 모자르나? 500원 정도. 이거 받아. 정말? 그래. 박영남. 정말로
정말 정말이야. 우레시 감사합니다 아저씨. 키라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살 것 같네요. 그런데 학생 괜찮겠어? 왜요? 지금 가는 구미대라는 곳은 정말 위험하다고. 우리 경찰들도 지금 사건이 터져서 출동하는 거야. 경찰들이 엄청 많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량 살인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귀신한테 죽었다고 해서 말이야. 그건 곳에 한두 명이 조사하러 가면 병신까지 혼자 다니다가 다 죽이기 뻔하지 않니? 그런 짓은 내가 용납 못하지. 그래서 떼거리로 경찰을 모아가는 중이란다. 그렇구나. 여튼간에 이번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잠깐만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이 끝나는 대로 고백할 생각이야. 이렇게 반지도 준비했지. 뭐지? 널 보니 왠지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 이러면 이제 갑자기 뜬금없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둘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어디로 가야 하오? 에크! 에크! 에크 에크 잼부 샤스! 왜 어디로 가야 돼? 나 갇혔어. 뭐야 나 갇혔어. 아 기어서 가는 거야? 이런 야레야레 몰랐다니. 저 새끼가 함덕을 팔았다니. 구실하니. 자 천천히 가야 돼. 자 천천히 떨어지면 바로 점프를 해야 돼. 여기구나. 어디로 가야 해? 야메떼. 아니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안 돼. 이거 여기로 가는 거 맞나요?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자, 집 좀 주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지금 헷갈려 죽겠어. 됐다! 팀 없이도 들어갔군. 흥, 난 천재야. 부스타보다. 어예! 얼마나 피자 먹는 중. 골드 포테이 또 존나 맛있음. 형사님! 돌출 명령을! 저기 사는 귀신새끼들이 인간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저 귀신은 모두를 불살라 대가로를 만들어 거리 명적이 2지가 넘칩니다. 우리 경찰의 멸적이 이 보물이 아직도 얼려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박영남이군. 해머미 때문에 죽겠네 인성 시벌. 경찰들이 찾는 집이 이런 건가? 그것보다 어디서 본 건데 것 같은데요 저 집. 세 번이나 우려먹네 시발놈이. 여튼 있나요? 저 집이 요양원이란다. 네? 저 집 사람이 죽어가는 데가요? 공권력이 널 사기치고 있는 거란다. 날 믿으렴. 집이 참 족같이 생겼네 저거. 근데 안은 왠지 깨끗할 것 같아. 아는 생각보다 깨끗해. 오! 오이! 슬슬 들어가자고. 뭐야? 모이칸. 떨고 있는 거야? 아니 뭐였냐 너희들. 이 녀석 꺼난 커플이다. 미친! 네? 아이 참 자기도. 커플 여행에 이섬으로 오긴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한참을 근데 이 집에서 괴괴한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재밌게 따 싶어서 들어온 거지. 자 자기야 그만 돌아가자. 근데도 떨어져 솔직히 니가 더 무서워. 미안. 밖에 경찰들이 산뜻해서 그들과 합류해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마 살았어 자기야. 경찰이 와 있대. 떨어지라고 진짜 무섭다고. 흐흐. 하지만 기겁하는 자기의 모습. 가와이. 히익.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일단 모이카는 밖으로 보내서 경찰들과 합류시키고 난 너희들과 합류해서 이 건물을 조사해봐야겠어. 하하하. 날 생계해주는 자기. 가와이. 아 존나 무섭다 진짜. 그럼 그렇게 하지. 보기 좋은 커플인데 아쉽네요. 아는 생각보다 깊었구나. 이 영화는 내가 아는 친척이 운영하는 것이야. 꽤 친절한 분이 하는 거지. 저 가려진 남자는 했기 때문에 패스하는 건가? 미친 뭐 바꿔 죽은 거야? 주코우선이나를 했고 가려진 남자를 해야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섭구만. 바보 같아. 귀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
저런 미친! 여길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이거? 티스링카님 안녕하세요. 됐다! 그런데 굳이 같이 여기 조사하려는 이유가 뭐지? 그건 말이지. 이야! 씨발 귀찮다! 야 내가 똥수 발사각을 잘못 계산해서 안되겠다. 만약에 존나 귀찮게 귀찮네 이거. 이거 배도 존나 부르고. 뭐냐 넌? 이놈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똥을 싸운거지? 난 지금까지 밥 처먹으면서 횟수를 기억하고 있나? 이 자식이! 여기 집중인 새끼는 만들기 귀찮아서 죽였다. 자 너희들도 할 일을 해줘야지. 모두를 죽여줘야 내가 편해지니까. 아니 이것은 따당땅 따당 크그 크 이들은 죽는 건가? 네 내가 손도 버텨버텨니 도망쳐라. 이봐 너와 비슷하게 생긴 내 학생이 생각나는 생각이지. 후 다키니에스요. 아장대장님 안녕하세요. 크 빨리 돌아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뭐래 난 급하다 병친들아. 죽고 쓰인 신나 존나게 귀찮게 하는 년 기다려라 내가 빠따 들고 간다. 빠따 누구냐 내 녀석. 히 살려주세요. 안쪽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녀석들은 살아있나? 흰머리의 여자와 이상한 중년 남자 말이야. 네 제인과 함께 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에인? 여튼 네가 앞장서줘야겠다. 우린 죽기 싫거든. 그 고초도 안 달린 사람들 서두르지. 일단 아래쪽 경찰들을 이끌어줘야겠어. 이쯤 되면은 제작진의 머리속을 한번 파헤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다. 갑자기 불어나서 말이야. 아니 불이 나서 말이야. 갑자기 불이 났대요 갑자기. 아니 이 BGM은 뭐냐 니들은. 이 녀석이 모두를 죽인 녀석인가 보군. 크크크 바보같은 닌겐들 주제에 나에게 깝치지 마라. 나는 구스타우다. 난 모이칸이다. 플레이어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니놈들 올해 단지하러 왔다. 왠지 모르지만 엄청 귀찮은 기분이 들면서 이 녀석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왠지 모르겠지만 싸워야겠다. 왠지 모르겠지만 죽는 신용을 해야 할 것 같아. 바보같은 그 닌겐이 너무 밉다. 결국 닌겐의 손에 죽다니. 그 꺄오 나는 너희들의 오래세금 때문에 지금부터 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힘이 온 세상이 온 옷에 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이 맞습니다. 전개가 뭔가 이상하군. 내가 고스탑을 죽인 건가? 불과 5분 전만 해도 상상해도 못할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영남아 너무 대책한 가지마. 이 녀석을 가만히 놔뒀으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거야. 잘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정말로 모이칸 사랑해. 헉, 쪼쪼쪼쪼쪼쪼쪼. 나 임신한 것 같다. 만세! 또 임신. 불꽃 임신. 그럼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게. 잘 있어 자기야. 인사는 다 끝났나? 예, 그럼 일단 경찰서로 가지. 본부에 연락을 해야 하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미제지 미제. 귀신이 나왔다고 보고할 순 없잖아. 기야 반로의 형사님 추진력. 인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선생님이 이혼으로 강남 아파트는 몇 차례 주셨어. 그걸로 놀고 먹을 거야. 굿! 그걸로 또 먹고 놀 거래. 그 선생님 미안하지만 내 망치에 맞아 죽은 자는 살아 돌 수 없다. 야래야래 운명이란 건 가끔은 잔혹하네. 응? 방금껏 문의 신 하까라이? 저 정말 존재하였을 수리요. 혹시 너희들에게 행운이 따르는 걸지도 모르겠네. 에? 뭐야 우리 살아있어? 선생 살아있어! 하하 또 살아났군. 사랑해! 디키스라 오래야. 나 임신한 것 같아. 결혼하자. 만세. 죽고 쓰.
사랑가는 주인을 사랑한다. 이유를 생각할 필요 없어. 그저 사랑받기에 사랑한다. 내일로 인나씨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인가. 그거 다행이네요. 며칠 안 남지만 인나씨가 기뻐하는 말이 일주일째 되는 날 기념으로 제가 특별 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인나씨 요 근처에 편의점에 갔다 오지 않겠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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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그럼 돈은 여기다 둘 테니까 다른 데서 들리지 말고 돌아오세요. 엉뚱한 상상 말고 그런 편의점에서 전진이다! 여긴 또 어디지? 처음 보는데? 뭐야 이거? 미친. 점프가 안 돼! 여기서 점프하는 거 아니었어? 숙여서 가야 돼. 절로 가면 뭐 없겠지? 편집판. 구스타브 편의점. 뭐지 이 가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기분 되게 기분 나쁘네. 구스타브 편의점이라.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구스타브 씨. 어서 오세요. 구스타브 편의점입니다. 뭐 신문에 어떤 거잉? 세상에 참 간박한 게 맞아. 근데 지금은 근데 옛날에 과자 500원 했잖아? 지금은 근데 1500원이라 해. 그거 맞아. 인생 시벌. 이 조각이다. 잡지. 구소 저널리스트 유사화라는 봤다. 당신은 구스타브는 이름을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 개념은 모 블로그에서 조금씩 봐왔고 지금은 그것에 관한 체험담이 무려 100억 개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신은 온 인간에게 취하고 있다며 망치로 머리를 쪼개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근데 그 광희는 지금도 사망해 있으며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실 체험담이라 말할 수는 없고 본래 창작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조금인 것이다. 아니 그때 굴뚝에서 난다고 할까? 거짓말이라는 것일 수 있겠다. 구스타프뿐만 아니라 갑자기 기분 나쁘게 생긴 깨끗한 집이 보인다는 목격담으로 갑작스레 보고된 것이 있다. 어쩌면 그 구스타프도 근본이 있는 무언가의 파생일지도 모른다. 거울 봤다. 헉! 정말 이쁘다. 미친. 잠깐. 소리 너무 좋은데 잠깐만. 근데 가위가 너무 예쁜데? 다시 한번 볼까? 가위는 게이였나? 와 정말 맛있다. 형아들. 한국 걔는 역시 피카츄지. 그러니까 반찬은 이걸로 되겠지. 창거리를 집었다. 계산하고 집에 돌아가자. 그럼 여기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디지 여기 또? 구스타브 편의점. 뭐야? 구스타브가 왜 저기 있어?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봐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도파민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해요? 길이 복잡하다고?